위아래가 층고가 모두 높은 합법 복층 세대입니다. 주방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적인 구조로 생활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5억대로 입주하실 수 있는 정말 저렴하게 나온 합법 복층 세대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집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V 김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부천 상동에 나와 있고요. 부천 상동은 일단 뭐 지하철, 그리고 뭐 쇼핑, 뭐 학군, 모든 게 우수한 네,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천 상동시장하고 네, 매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뭐 쓰리룸 이런 게 아니고 합법 복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는 방 4개, 그리고 욕실은 2개고요. 위아래가 층고가 모두 높은 합법 복층 세대입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이 굉장히 길게 있어요. 제가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굉장히 깊숙합니다. 네, 일단 도어라 네, 최신형 고급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웅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전실이고요.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좌측을 보기 전에 바로 이제 들어오시면 입구 옆에 네, 일괄소등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일괄소등 버튼 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대형 신발장이 4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칸에는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체크 한번 하실 수 있고요. 네, 바닥에는 이렇게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네,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도 놓으시기도 편리할 것 같고 깔끔하게 이렇게 타일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등은 이렇게 LED 매립등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집이 굉장히 이제 뻥 뚫려 있고 밝은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네, 거실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 대면형 주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중앙등 이렇게 약간 3단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이 삥 둘러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소파 아트월 부분하고 이렇게 TV 아트월 부분에 모두 네, LED 매립등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TV 아트월 부분 약간 고급스러운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대형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광이 우수한 통창으로 된 거실창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삼성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아트월 부분은 이렇게 웨인스 코팅이 되어 있어서 네, 유럽식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뭐 6인용, 8인용 소파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동아마루로 네, 고급 자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도 D자형으로 네,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형 식탁이 있어서 4명에서 5명 정도는 네,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식탁 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네, 냉장고 자리는 기본으로는 한 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뭐 이제 공간, 가용 공간은 많고 주방도 두 개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제 LG 광파 오븐이 이렇게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쿠 하이라이트 앤 인덕션 네,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2구가 인덕션이고 1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파데코 후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주방 환기창까지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실 겸 주방 공간에는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나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기준층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전도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을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안방이고요. 네, 안방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이제 3베이 구조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똑같이 좋습니다.
네, 창 크게 나 있고 방도 네, 크게 돼 있어서 네, 딱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등 보시면 중앙등하고 이렇게 매립등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욕실이 이제 안방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화사한 느낌이고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울도 있습니다. 네, 수납장. 그다음에 창문이 엄청 크게 있어요. 네, 창문 엄청 크게 있는데 네, 시트지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층을 좀 부모님들이 사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세컨드 룸으로 딱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냉장고 좀 부족하다 하면 여기다 냉장고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뭐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시고 그러면은 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창도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옆에 이렇게 좀 팬트리 룸 짜갖고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저는 여행용 캐리어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볼게요. 메인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해바라기 수전, 그 다음에 세면대, 샤워기, 거울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에는 코너 선반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샴푸, 바디워시 같은 거 여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지금 이 가격대는 보통 복층의 집이 아니죠. 가격대가 보통은 뭐 한 4룸 예, 아니면 넓은 3룸 요런 게 이제 요 가격대거든요. 게다가 여기 이제 상동의 거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층 올라왔습니다. 복층 보시면은 이렇게 층고 보시면은 네, 층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탑층이 아니기 때문에 층고가 낮게 설계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5층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5층의 위층이죠. 그래서 6층이랑 층고가 똑같은 완전한 합법 복층입니다. 거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3베이로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갖고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치는 약간 반대네요. 그래서 TV 아트월 부분이 우측에 있고 소파 아트월 부분이 좌측에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이제 거의 동일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면은 이제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복층은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수납장들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냉장고 자리 한 칸 있고 싱크볼 그 다음에 주방기창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인덕션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레인지장 밥솥장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위해서 생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방 볼게요. 안쪽 방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밑에 있는 안방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굉장히 큰 느낌이고 네, 시스템 에어컨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총 4대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는 또 이렇게 베란다가 있네요. 네, 보일러실이 있고 수전까지 있어서 근데 뭐 여기 세탁기를 여기까지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폭도 넓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 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네, 요 복층 안방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스템 옷장이 짜져 있는 요거 옵션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옷장 짜져 있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약간 부모님이 위층도 탐낼만한 좀 좋은 구조의 안방이죠. 이제 공간이 많아서 네. 아니면은 뭐 자녀분 중에서 가장 연장자 첫째가 이 방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을 지나기 전에 네, 여기 좌측을 좀 볼게요. 일단 이제 복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있고요. 총 화장실이 네, 3개입니다. 약간 이제 기묘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죠. 네, 그리고 이 화장실 구조도 똑같이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도 샤시가 있는데 여기도 열면은 이렇게 테라스가 똑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와, 완전한 독립생활이죠? 네, 요렇게 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여기 이렇게 상동 한복판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쓱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방 볼게요. 네, 여기도 넓죠. 여기는 방 4개가 네, 모두 사이즈가 나오는 넓은 집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는 없고요. 네, 똑같이 3배이기 때문에 네, 채광도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한 4인에서 5인 가족까지도 편하게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와, 그냥 이제 일반적인 단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에 이렇게 복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넷자나TV 김과장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더욱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집장만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누르시면은 계속해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안녕.